안녕하세요. 플레이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요. 제가 이 좀비 머리 모양을 한 안티 스트레스 볼, 소개를 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 좀비 머리 안티 스트레스 볼을 잘라봐라. 네, 자르는 실험을 해보세요. 라고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대망의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안에, 머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약간 징그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안쪽에 이렇게 꾹 눌러서 봤을 때는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액체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액체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집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안에 위험한 물질이 들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실험을 보시고 호기심을 충족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안을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네요. 아주 간단하게 일단. 네, 좀비 머리를 찢지 않아도 되게. 안쪽만, 뇌만 찢어도 되게 분리가 되네요. 미안해, 좀비야. 이제 넌 뇌가 없구나. 미안. 자, 그럼 이제 우리 좀비의 뇌를 꺼내봤으니까요. 이 좀비 뇌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자를 때 아무래도 그냥 책상에서 하면 더러워지니까요. 이렇게 접시를 준비를 해서 받쳐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라볼게요. 칼로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잘리지 않네요. 자, 그럼 커터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질기네요. 잘 뜯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그래요. 네네. 됐네요. 징그러워요. 안에서, 뭔가 피처럼 이렇게 빨간 액체가 막 나오고 있어요. 약간 징그러운데요? 좀비한테 정말 미안하네요. 이제 더 이상 좀비는 이제 이 뇌가 없어요. 아, 향이 생각보다, 네, 딸기 향이 나는데요. 향이 나쁘진 않아요. 딸기 향이 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내용물인데도 불구하고 향이 있네요. 이 껍데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껍질 부분, 뇌 부분. 네. 안쪽은 정말 징그러운데요. 무슨 뭔가 막 같아요. 네. 우리 좀비 뇌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코멘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이 실험이 마음에 드셨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좀비의 뇌를 한번, 네, 자르는 아주 무서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의 실험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다른 슬라임이나 안티 스트레스 볼 자르기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실험들이나 장난감 리뷰들 많이 감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아주 징그러운 실험.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다면 좋겠네요. 집에서는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들의 다른 새로운 동영상들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미안해, 좀비야.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플레이미에서 또 만나요. 안녕.